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K 초대석 진행의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민권센터 관계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려운 시기에 한인 동포분들께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민권센터에서 선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차지범입니다. 저는 민권센터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김갑송 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민권센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실업수당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실업수당과 관련해서 한인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고 궁금해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실업수당 관련해서 혜택을 받으셨는지 부탁드릴게요. 예,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국적으로는 거의 3,9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있고요. 뉴욕주에서도 지금 이미 지급된 실업수당이 사람들이 받으신 분들이 한 120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물론 많은 한인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전혀 이 뉴욕주 노동국이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노동국이 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바람에 그 본래 컴퓨터 온라인하고 전화 두 가지로 실업수당 신청을 받았었는데 전화가 완전히 불통이 됐어요. 너무 전화가 폭주하는 바람에. 근데 이제 불행히도 한국어 서비스는 전화로밖에 제공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시거나 컴퓨터 사용이 불편하시거나 영어가 불편하신 한인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셔서 저희들이 이제 긴급하게 핫라인을 만들어서 거의 한 2,300여 통에 대해서 그동안 응답을 했고요. 하루 평균 한 50여 통 이상. 그 다음에 문자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한 400여 명 이상하게 안내를 이제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민권센터에서 서류미비 한인들을 위한 현금 지원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그 연방 지원금도 못 받으시고 이민 신분 등의 이유로 실업수당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서류 미비자 분들인데요. 바로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권센터는 지난 두 달 동안 사력을 다해서 여러 재단과 또 기관으로부터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로 약 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전화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거쳐서 6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작업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또 민권센터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뭐 다른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신 부분은 혹시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비록 사무실을 닫고 있지만 모든 직원이 그 리모트 시스템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까지 문의가 많았던 것은 역시 실업수당과 그 현금 지원 문제였고요. 이제 그 연방정부기관이나 또 주정부기관의 일정에 맞춰서 일부 기존의 그 봉사 프로그램들도 이제 가동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민권센터로 문의하시면 저희들이 재택근무 형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하는 그 리스트에 올려드리고 부가적으로 또한 팔로우업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거나 혹은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실업수당 신청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거의 다 신청을 하시고 돈을 받는 단계에 놓여 있으세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저희들이 그 신청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미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최근에 들어오는 질문은
그 돈을 지금 노동부에서 접수일자나 승인일자 기준으로 저기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못 받았던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을 하지 마시고 노동부에서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 이메일에 회답을 하시면 이미 지나간 주간들 실업수당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이메일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저기 그거에 회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번 코로나 정권을 맞이해서 저희 민권센터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인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활동 과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동포분들께서 현재 고통을 겪고 계신 현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민권센터는 코로나 정권 이후에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계속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존 활동 영역인 이민적 권익공호와 정치적 신장, 사회봉사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동포분들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무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TK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힘써주고 계신 민권센터 관계자분들과 함께했습니다. TK 초대석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